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권선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권선화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미용 또 성형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최근에 미용 성형 관련 피해 구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피부 미용이나 성형 수술 관련 의료 분쟁은 꾸준히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품목이고 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의료 광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 성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부작용과 관련한 분쟁보다는 성형 수술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피부과 시술 상품권을 구매를 하였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환급금과 관련한 분쟁이 5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네요. 저는 미용 성형이라고 해서 부작용 관련 분쟁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예약금 혹은 중도 해지 관련 분쟁들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이 서비스 해지에 대한 분쟁이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계약 해지 관련 분쟁권을 분석해봤더니 네. 개인적인 사정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수술을 예약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 후에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 후기 검색 등을 해봤더니 부담스럽고 이런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74.6%로 대부분이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가 이제 한번 시술을 받아봤는데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불만족을 인한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패키지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한번 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또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겠군요. 또 네. 피해 금액을 잘 환급을 받아야 할 텐데 사실 패키지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액도 많거든요. 이 피해 금액 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피해 금액은 다양한데 소비자가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하면서 수술 예약금으로 몇십만 원을 지불한 건이 있었고, 네. 뭐 피부과 시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천만 원대까지 계약한 건 등 소액부터 고액까지 다양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환급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맞나요? 우선 저희 원에 이런 분쟁으로 접수된 사건 중에는 64.7%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병원 측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 그 변심으로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의 기책 사유가 소비자한테 발생을 하는데 그 기책 사유에 있어서 병원이 잘못했다 아니면 소비자가 잘못했다 이런 다툼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의료기관 좀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또 피부과, 성형외과별로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해서 피해 신청이 좀 많았습니까? 일단 접수 사례를 살펴보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보다는 의원급 진료기관이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관련 진료는 어떤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상의 목적이 크다 보니 의원급에서 의료계약이 많아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사례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유형인데요. 먼저 성형 수술 예약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쌍꺼풀 수술이랑 미용 수술을 계약하고 총 500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네. 그 예약 당일날 필러 시술만 받았는데 집에 와서 수술 계약을 취소를 요구를 했더니 네. 필러 시술 비용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서 네. 예, 위약금을 합한 13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겠다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피부과 패키지 시술 관련 사례로는 소비자가 10회 피부 시술 패키지를 계약을 하고 163만 원을 다 결제를 했는데 두 차례 시술을 받고 나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1회 시술의 정상가가 약 2배가 넘는 35만 원이라고 하면서
70만 원을 차감한 후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0회 피부 시술 패키지 163만 원. 그러면은 네. 한 번에 뭐한 16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1회 시술 정상가 35만 원이 되는 사실 서비스 네. 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매겨지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미용, 성형 의료 서비스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먼저 소비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팝업 광고창을 통한 이벤트,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네.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 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약 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이라든지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고 실제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당시에 중도 해지와 관련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환급액이 없거나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관 동의서 등을 잘 보시고 처음에 계약할 때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의료팀 권선아 팀장이었습니다.